최근 국제 환투기 세력이 중국으로 몰리면서 위안화 가치 사상 최저 수준인 7.25선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에 중국 당국이 그동안 보유했던 달러화를 급하게 뿌리면서 위안화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2분기 성장률이 부진하게 나오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기대했던 투자자들도 실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오늘은 다우지수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어제 3만 5천선을 돌파했었죠. 오늘도 그 자리를 잘 지켜냈는데 연초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 아닙니까? 네, 연초에는 뭐 증시 붕괴론, 그레이트 리세션, 더 큰 위기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 또 IMF라든가 OECD라든가 이런 국가 예측기관도 경기를 좀 어둡게 봤죠. 예. 네, 다우존스 지수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3만 5천 선세요. 2021년 7월 이후에 2년 만에 3만 선에 이렇게 재지집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잘 아시겠습니다는 연초 대비해서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한 6.5%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증시 붕괴를 무색한다는 것이 증시적 측면에서 재평가하는 시각이고요. 예. 그다음에 금리를 계속 올려왔습니다는 물론 2월 동결회견에 있습니다는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을까 경기 민감한 역시 미국 경제가 침체보다는 연착륙의 기대 이런 걸 반영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달 들어서는 좀 주가 향방이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니고 워낙 올해 상반기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올라간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차익 좀 실현해달라. 예. 그것이 미국의 빅테크 업종이든 한국의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 3인방이든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차익 실현해달라. 향후에 이렇게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2차 전지 전망이 나쁜 게 아니다 하는 예. 쪽을 했는데요. 차익 좀 실현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이 마치 사실 2차 전지에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으로 이게 들리셨는지 굉장히 제가 이렇게 뭐 문매를 맞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반드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오늘도 미국에서 보면 나스닥 지수가 죄송합니다. 예.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물론 7월에 금리 인상 문제 그다음에 테슬라의 가격 할인 정책은 우리도 분석해드렸습니다는 예. 판매량은 증가한다.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볼 때는 이유는 감소한다. 그대로 이제 1분기에도 그렇고 2분기에도 나왔죠. 예. 이런 것이 계기가 될 때는 많이 거품이 우려할 때 사실 이것이 아스가 가면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사실 이달 들어서 차익점 좀 실현해달라 이런 쪽으로 하지 향후에 뭐 테슬라가 나빠서 에코프로가 나빠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빅테크 업종들은 차익 매물을 실현하고 또 테슬라의 가격 할인의 역풍 문제 레프레스 같은 이렇게 주식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뿜어내는 과정에서 수익 지수는 좀 악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이 반영돼서 오늘은 나스닥 지수가 이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습에 있어서는 앞으로 빅테크의 전망이 나쁘다는 시각은 아니다 하는 것을 월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엔화 투자했던 사람들이 최근에 엔달러 환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요. 예. 엔달러가 한때는 138, 137 정도 하다가 오늘은 저 분석에서 이렇게 좀 떨어진 거로 이렇게 나옵니다는 140엔트로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게 돼서 됐던 거는 우리가 어제 우에타 일본행 총재가 많이 엔화 투자들을 기세였던 분이 일본의 그 저금리 정책, 마이너스 금리 정책, 그다음에 아베노믹스를 좀 포기하는 게 아니냐. 특히 최근 들어서는 엔화가 강세를 보였던 요인 중에 하나가 예. YCC 변경 가능성 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일본은 엔저든 엔고든 지금 상태에서 정책을 변화하기 좀 어렵다. 엔화 투자하시는 분들 그렇게 신중을 기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에다가 YCC 변경 가능성의 반대 입장을 확실히 밝히다 보니까 예. 엔달러 환율이 140엔대 다시 진입하는 그다음에 원엔 환율도 사실 엔화 투자자들이 이렇게 샀던 그 910원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은 우리가 2분기 성장률이 중국이 안 좋았죠. 예. 그러면 이제 증권사 이게 페이퍼들은 경기 부양책, 의례껏 경기 부양책 내놓는데요. 어제 있잖아요.
중국이 이렇게 2분기 성장률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그 정책금리가 동결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궁금해한 것이 오늘은 그 중국 경제가 나쁘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는 중국의 경제정책이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우선순위가. 그래서 경기 침체되면 경기 부양 쪽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우선순위가 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제 지금 중국의 신임 이렇게 인민은행장으로 이렇게 교체되는 이런 곳을 계기로 해서 중국의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지금 변하는 게 아니냐. 오늘은 이 대목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목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모두 발언 때도 잠시 언급했지만 2분기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내놓지 않아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은 중국은 경기가 이렇게 침체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착륙이든 중진국 함정이든 잃어버린 10년이든 2분기 성장률 발표가 나서는 잃어버린 30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투자하면 화들짝 놀라서 우리껏 증권사 페이퍼고처럼 경기부양책, 그것도 잃어버린 30년이 우선 우려된다면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내놓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는 사실 중국은 이렇게 지금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없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일단은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경기부양 왜 그럴 때 사실상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 내역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2분기 성장률 6.3% 나왔습니다는 일단 중국 내부의 예상치보다는 크게 하이했습니다.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리면 경기부양책이 왜 내놓지 않느냐 할 측에서는 더 질적으로 이게 내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작년에 성장률이 0.4%였으니까 기저효과 생각하면 3%는 못 미친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그동안 사실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않았느냐. 경기부양책 많이 내놨죠.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뭐냐. 이렇게 경기부양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기부양책 내놓아봐야 사실상 중국의 성장률을 먹히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2분기 성장률을 발표하고 나서 올해의 그 연내 성장률을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는 입장이죠. 중국 경제 질적인 측면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에서 보면 양대축이 외수기여도 내수기여도일 때 외수기여도 수출, 내수기여도 소매 판매, GDP 66% 이렇게 보면 지금 외수기여도 수출액은 사실 그 5월 달에 6월 달에 12%까지 감소했습니다. 뭐 수출이 희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수의 상징인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6.3%까지 목표 성장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은 이제 최근에 내수 기여도 목표 성장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미중 간의 마찰 때문에 과거처럼 수출이 주도형이 아니고 내수 주도형이 했기 때문에 저 성장률이 소매 판매가 6.3%가 사실은 중국이 6.3% 나왔을 때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면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좋게 보는 거고 수출이 미국에서 동맹국에서 꽉 잡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대목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소매 판매까지도 3.4%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생각하시다시피 이렇게 되면 의뢰껏 경기 부양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 어제 정책금리, 실제로 중국은 전부 정책금리입니다. 항상 보면. 그런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시청자분도 아시겠으면 LPR 금리거든요. 지금 현 수준이 3.55%인데 어제 그대로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분이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투자자들이 실망하다 보니까 자, 금리를 동결했다. 중국 경제는 안 좋다. 대규모 경기 부양했는데, 기대했는데 중국이 지금 어제 주가가 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1% 가깝게 떨어졌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올해 세계 평균 글로벌 주가가 17% 정도 올랐더라고요. 대표지수 기준으로. 근데 중국은 연초에 3,100대, 지금도 3,100대, 플랫하게 물론 1.5% 정도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3,100대 선에서 중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사실 디카플링 현상, 쫓아가지 못하는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증시가 3,100대죠. 그래서 지금 연초에는 3,133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어제도 이제 경기 부양책이 안 돼야 나오지 않으니까 비교적 1% 가깝게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이렇게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통화라든가 재정 정책이 이제는 가져갈 수 있는 수단이 없죠. 예.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동안 LPR 금리 얼마나 많이 내렸습니까?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은 모든 정책은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금리를 내리면 경기 부양에게 긍정적 효과가 없으면 부정적 측면이 열려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것이 최근에 위안화가 빠르게 절여되는 거죠. 가뜩이나 중국이 사실 주식 증시든 채권 시장이든 자본이 이탈되는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 경기 부양 효과를 위해서 금리를 낸다 하면 경기 부양 효과가 적을 때에는 사실 금리가 내리면 외국 자본이 이탈되는 새 금리를 내리면 결과는 나중에 분석해드리겠습니다는 위안화가 그만큼 폭락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제 환투기 세력의 위안화 절하를 겨냥한 배팅 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응입니다. 아까 그 터키 리라 부분에선 의례껏 금리를 올린다, 인플레를 방지한다. 그런 측면보다는 터키 물가가 작년 10월 달에 80%에서 지금 30%대로 안정돼 있습니다. 터키 물가는 대체적으로 목표가 20% 이상 되면 됩니다. 그 선진국처럼 2%가 아닙니다. 그러면 물가는 크게 안정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트리키가 장기 집권 정선되기 전에 위안화 가치가 폭락됐다는 얘기를 홍갱크가 들으셨을 겁니다. 예. 환투기 세력이 되니까 이런 상태에서 사실 물가를 잡는 목적보다는 환투기 세력을 방지하는 것이 왜 터키에서 자금의 이탈을 방지하면서 터키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경기를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터키가 비교적 금리 인상폭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에서 17%, 5%. 예. 환투기 세력이 방지할 때는 화끈하게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0.25%포인트 하나 250BP, 2.5%포를 화끈하게 올리는 거거든요. 예. 물가를 잡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가를 잡을 때에는 사실 물가를 잡으면서 금리 인상폭을 가면 국민들 고통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고통이 빚이 많은 데 있어서는 그 배경을 잘 보여요. 중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유동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내리다간 위안화가 국제 환투기 세력의 집중적인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통화정책이 완화가 가기 어려운 점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재정지출 정책은 지금 국가 채무가 GDP 대비해서 330%까지 공식 통계는 307%입니다는 지금 더 이렇게 지방정부에 이렇게 채무가 증가해서 330%까지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다한 국가 채무로 재정지출에서 국채를 발행하면 크라우딩 이펙트 때문에 재정지출은 통화정책보다 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의례껏 국내 증권사들이 대규모 경기 부양이 된다. 중국 관련된 주식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중국이 경기 부양을 아예 포기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어제 정책금리 동결에 대해서는 다른 목적이 있지 않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터키에서 왜 트리키가 장기 집권할 때 월가에 증시 전문가를 월가의 전문가를 영입했을까? 예. 그것도 국제금융 전문가를 영입했을까? 위안 전문가를 영입했을까? 바로 터키가 경기가 어렵고 인플레 방지를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터키 내부의 경제 강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위안은 다른 국가와의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위안 전문가를 영입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250BP 한 번에 2.5%포인트인 것은 인플레 방지보다는 터키가 환투기 세력을 방지하기 목적도 강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강의 인민은행장이 전격적으로 왜 이렇게 사실 그 아시겠습니다는 이렇게 새로운 그 이렇게 인민은행장으로 전격 교체됐을까 그것도 외환 전문가로 바로 요 대목입니다. PCO의 자금 이동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PCO의 자금 이동서는 뭐 다들 아실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국제간 자금 흐름이 캐리 자금을 주도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안화 가치가 연일 약세가 됩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내린다, 경기 부양을 한다 하면 위안화 절약 속에 자 금리까지 내리면 환차익이라든가 금리 차분에서는 중국 내부에서 외자 이탈을 채권 시장의 증시 쪽으로 더 이탈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저런 상태에서 중국 경기 어렵다 종례 관점대로 금리를 내린다 하면
국제 환투기 세력들이 위안화의 위안화 투기를 위한 투기란 먹잇감을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의 위안 전문가로 지금은 중국의 인민은행장으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발표는 아직 안 됐습니다는 사실상 이강은 뒷조를 물러나고 지금 상태에서 꾼성 인민은행장이 실질적 역할을 한다. 위안 전문가 들어오다 보니까 위안화 방어에 나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확실히 중국 자체적으로도 지금은 경기 부양보다는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위안화 어제 아주 전격적으로 이렇게 달러 매도 직접 개입으로 사실 여기에 시장에서 보면 위안화가 7.23 정도가 하루에 7.17 정도로 해서 아주 평가 작성됐죠. 예. 아주 강력하게 개입했던 것이 국제 위안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국제 금융시장의 틀을 벗어났다는 측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대목이 그런데요. 지금 상태 아시겠습니다는 이번에 개입 전에 위안화 환율이 꼬치선도 뚫리고 위안화 가치가 7.20 정도 뚫리다 보니까 사상 최저 수준에 이렇게 된 상태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경기 안 좋아 금리 인하돼 그림이 뭐냐 여기에 국제 환투기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위안화 조래 파이팅하면 결국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방어하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이런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위안화 가치가 이렇게 절하가 뚫릴 때는 사실 미중 간 마찰에서 일단은 시진핑이 갖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 과제를 볼 때는 자 바이든에 밀린다 하는 그래서 시진핑의 개인적으로 위상이 이렇게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나중에 말씀드리겠으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달러를 직접 뿌려서 위안화 절하되는 것을 방지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그널이 이게 왔던 상태인데요. 지난번에 중국의 인민은행장이 이강에서 판공성으로 교체될 때 이분이 외환 전문가입니다. 예. 그리고 중국의 당서기에서 보면 이강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정이 된 게 아니라 사실상 교체된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의 역할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측면인데요. 어제 바로 이분의 위력이 나왔습니다. 어제 달러 직접 매입갭을 해서 여기 시장에서 보면 7.2 안에서 하루에 7.175 환율이 폭락했습니다. 환율이 폭락했다는 것은 결국 위안화가 절하가 되지 않고 달러에 대비해서 절상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대목이 향후에 굉장히 국내 외환시장 관련해서도 주목할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판궁성 신임 중국 인민은행장이 만약에 위안화 방어에 총력할 경우에요. 미국과 환율 전쟁이 재가열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판궁성이라는 분은 이제 우리가 1990년대 이게 엔화 강세 관련해서 엔화 강세 미스터 엔이라고 통하는 삭각개발회가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 엔화 강세, 마찬가지 위안화 강세, 절하에서 강세 이렇게 돌려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미스터 위안으로 통하는 사람이다. 아주 강성 시장 개입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자, 위안화 절하되면 국제 환투기 세력에 배팅이 되고 여기에 먹히면 외국 자본 이탈돼서 중국도 경기가 더 어려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위안화를 절하를 방어해야 되는데요. 위안화 절하 방어에선 두 가지 수단이 있겠죠. 하나는 시청자 여러분 시중에 있는 위안화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시중에 있는 위안화를 끌어들이면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겠죠.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중국이 신용 경색 현상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 방어를 선택할 때는 뭐냐? 추가 경기에 침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보유 달러가 많습니다. 보유 달러를 매도 개면 어떠냐 하면 달러 공급이 그만큼 풍각하니까 달러 가치가 약세가 돼서 위안화가 절상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자, 이 달러 매도 개입을 할 수 있는 탄약이 많을 것인가? 근데 다행히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지금 3조 2천억 달러가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궁성이 생각하는 중국의 적정 외환 보유고는 얼만큼 갖고 있을까? 한 2조 5천억 달러입니다. 탄약이 풍족하죠? 예. 탄약이 풍족하니까 딜이 분다는 얘기입니다. 얘기. 이 대목을 시청자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절상 하면
미국도 지금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달러 강세 실질화되지 않습니다. 달러 강세는 이런 절상 정책을 이렇게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서로 충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역환율 전쟁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제 여기에 홍콩 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이 이렇게 중국의 직접 개입에서 하루에 7.23에서 7.27로 환율이 폭락하는 수준에 위안화가 가치가 빠르게 올라가는 이 순위 되다 보니까 시진핑 이렇게 국가 주석이 달러를 뿌려서 공장에 뿌려서라도 위안화 방어해라. 그만큼 지금은 경기 부양보다도 예. 위안화 그 절하를 방지하는 쪽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미국과 환율 전쟁이 재발될 경우에 중국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 텐데요. 일부에서는 제3의 방안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사실 이 대목이 시청자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하는 측면을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국은 그동안 위안화 기축통화 야망에서 지금 위안화 절하도 방어하는 것도 그런 측면의 일환인데요. 방지역에서 탈달러를 추진해왔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탈달러와 탈달러하는 움직임과 함께 비교적 성공을 거는 상태거든요. 그럼 탈달러, 달러를 버리고 뭐를 했느냐. 중국의 외환 보유액에서 보면 금을 많이 보유했습니다. 예. 뭐 그거는 뭐 유통시장에서 중국이 금을 걷어간 상태인데요. 그런 상태에서 제3의 대안으로 중국판 브레튼 우즈 체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새로운 내용인데요. 그러면 중국판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것은 예. 브레튼 우즈 체제를 먼저 아셔야죠. 그럼 뭐냐. 중국이 팍스 아메리카 체제를 유지할 때 2차 세계대전 이에 중심 동안 달러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신뢰가 되고 신뢰를 해서 결제 통화라든가 전부 중국의 달러로 이렇게 바꿨던 입장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브레튼 우즈 체제는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시켰습니다. 다르다시피 겁니다. 닉슨의 금태환 정지까지는 유지해서 그만큼 달러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다 보니까 결국 대외결제 신뢰가 증가해서 팍스 아메리카 체제를 구축했던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롭게 나오는 중국판 브레튼 우즈 체제는 예. 금 1온스당, 이건 예를 든 겁니다. 35 이안으로 고정시킨다. 그러면 위안화 가치가 아주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예. 그래서 국제 환투기 세력이 된가 이런 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인데요. 과연 이게 성공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중국의 하드웨어 위상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사실 그 미국에 버금될 수 있는 이런 측면의 위상이 같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위상은 아주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부정부패라든가 뭔가 자본시장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측면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자 과거에 베네수엘라도 통화가치가 너무 흔들리다 보니까 원유에 연동시켜서 사실상 달러로부터 벗어나겠다 하는 측면이 페트로 달러 도입입니다. 근데 페트로 달러는 사실 도입에 실패한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사실 중국이 이렇게 중국판 위안화 금과 연계시키는 이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이 대목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고정환율제, 금의 태환성을 위안화의 태환성을 금에 보현시키면 고정환율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가뜩이나 격리되고 있는데 더 격리된다. 중국판 갈라파고스 함정의 우려가 벌써부터 국제사회에서 제기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끝으로 국내 시장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안화 가치랑 원화 가치 간의 상관계수가 떨어지는 한마디로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는 중국이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가치적인 측면에서 위안화 가치가 절하되면 한국의 원화 가치가 절하된다. 이런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한국의 대외 정책이 과거의 정부 그냥 일례상 정책을 띄지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안미 경중이었습니다. 중국의 치중하는 경제 정책 때문에 지금 중국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중국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한국 경제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와서는 전원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안미 경미 내지는 안미 경세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상태에서 한국의 위안화와 원화 간의 상관계수도 0.80 이상에서 지금 0.3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위안화 가치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절하가 되면 원화가 절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달러는 거꾸로 1260원대에 떨어지거든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원화와 위안화 간의 소위 디커플링 현상이 아니라 커플링 현상이 아니라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외환시장의 환율을 전망할 때 중국의 환율이 올라가면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이런 각도 중국의 환율이 떨어지면
원달러는 떨어진다 이런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중국에 이렇게 외환위기에 있어서 중국의 새로운 은행장이 달러 매도국 갭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면 겸할수록 이런 추세는 지속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중국의 위안화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